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 아이폰 XS 맥스 언박싱 이후로 리뷰를 준비하면서 사진, 영상 그리고 앱들도 열심히 깔아서 써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리뷰 영상에 앞서서 애플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배터리와 스로틀링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지난 배터리 테스트 영상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순서로는 전체적인 퍼포먼스인 안투투를 연달아 5번 테스트해서 스로틀링 시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보고 바로 이어서 GFX로 그래픽 성능 역시도 스로틀링 상황에서 어떤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제로 많이 쓰는 환경을 반영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30분, 유튜브 1시간, 4K 영상 촬영 30분, 그리고 넷플릭스 1시간 감상,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까지 순서대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럼 결과 같이 볼까요? 먼저 안투투 5회 연속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노트 9,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아이폰 10을 비교해 볼게요. 아이폰 10은 1년 정도 사용해서 현재 94%의 배터리 성능을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안투투가 버전업이 되면서 iOS의 스코어가 비약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애플은 매년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이전 테스트에서 노트 9 스코어가 높다고 그랬던 게 민망할 정도로 최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아이폰 XS 맥스가 노트 9보다 무려 10만 점, 40%나 더 높은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차이를 보면 노트9은 5번의 테스트에서 14%의 성능 저하를 보인 반면에 아이폰 XS 맥스는 19%로 더 스로틀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진 스코어가 노트9의 첫 테스트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요. 배터리는 노트9이 83%, 아이폰 XS 맥스가 89%로 벌써부터 꽤 많은 격차가 나기 시작하네요. 다음으로 그래픽 성능 테스트입니다. 노트9이 1년 전 출시된 아이폰 10보다 낮은 스코어를 보여줬었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아이폰 XS 맥스가 노트9의 2배 정도 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노트9과 아이폰 10은 풀스로틀링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스코어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아이폰 XS 맥스는 조금 특이하게 한 번씩 스코어를 떨어뜨리고 상승하고를 반복하면서 풀스로틀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분 정도 되는 테스트를 5회 반복하는 동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성능을 향상시켜보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뭔가 회복력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엄청난 그래픽 칩셋 성능을 믿고 여유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GFX 테스트를 마치고 노트9은 41%, 아이폰 XS 맥스는 48%, 그리고 아이폰 10은 32%로 노트9에 비해 아이폰이 그래픽 칩셋의 높은 성능만큼 전력 소모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게 배틀그라운드 30분, 유튜브 영상 1시간, 그리고 4K 영상 촬영 30분을 연달아 진행했는데요. 여기까지 노트9이 7%, 아이폰 XS 맥스가 17%로 배터리가 엄청 좋다고 했던 노트9 대비해서 10%나 더 많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45분 재생 중에 노트9이 방전이 돼서 꺼졌고 아이폰 XS 맥스는 여전히 7%가 남아서 인스타그램 50분을 더 재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폰 XS 맥스는 6시간 43분으로 노트9보다 약 50분 정도 더 길게 버텼어요. 아이폰 XS 맥스의 배터리는 3174mAh로 아이폰 10의 2716mAh 대비 약 17%가량 용량이 늘었는데요. 실제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배터리 용량의 증가분을 월등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mAh 배터리로 광고를 했었던 노트9과 비교를 해도 정말 스코어까지 같이 생각해보면 효율성이 엄청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XS 맥스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